저희 KNN이 제작한 뉴스와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들이 한국 방송대상 5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지역 방송사가 방송대상 5개 부문상을 휩쓴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인데요. 지역에 집중한 콘텐츠로 지역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KNN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에서 2개의 트로피를 추가했습니다. UHD 지역문화유산보고서 천년의 기억은 지역발전 부문에서, 쓰레 기동대는 OTT 앱 웹콘텐츠 부문에서 각각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천년의 기억은 앞서 한국방송대상, 한국PD대상 등을 연달아 수상하며 작품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울산의 무형문화유산을 고화질 영상과 지역에 대한 인문학적 통찰로 녹여내며 영상미와 깊이를 동시에 줬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천년의 기억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무형문화재가 널리 알려지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상을 통해서 그러한 노력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어서 더욱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쓰레 기동대는 시민들의 환경의식과 올바른 쓰레기 배출법을 소개하는 한편, 쓰레기가 자원이 되는 과정까지 담아 자원 재활용의 의미도 되새겼습니다. KNN의 TV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뉴미디어 콘텐츠가 이렇게 또 너무 큰 사랑을 받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도 우리 KNN의 뉴미디어 콘텐츠가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지난주 열린 한국방송대상에서도 천년의 기억을 포함한 세 편이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영업 비밀에 가려진 화학물질 연속 기획 보도는 부산 경남의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독성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각성을 촉구하고 관리감독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라디오 다큐 소리로 보는 박물관은 시각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박물관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무장의 박물관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방통위 방송대상과 한국방송대상 모두 지역 방송으로서는 독보적인 다관왕 기록을 세웠습니다. 잇따르는 수상의 쾌거를 통해 KNN은 지역 방송의 위상을 드높이고 저력을 과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KNN 김상진입니다.